네, 10시 44분입니다. 지금 양시장 코스닥이 또 다시 반등을 하면서 강보합권, 그리고 코스피는 0.3% 하락하면서 혼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혼조장에서 어떻게 전략적인 대응을 해볼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자, 방향성 이게 확실하게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업종 대표주들 보면은 전반적으로 약한 종목이 더 많은 것 같고요. 또 2차전지 쪽에서 삼성 SDI, 그리고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의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전장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경제 지표 쪽을 한번 먼저 또 짚어드릴게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대바닥의 어떤 특징, 이런 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장은 CPI 내성부터 출발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제 결국은 CPI가 나왔고, 9.1이라는 어떤 엄청난 숫자가 나왔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CPI가 나오기 직전에 실금실금 올라가다가 CPI가 나오면서 11,900이 11,400, 그죠? 예, 500을 5분 만에 밀어버리는 그런 장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500을 밀어놓고 다시 11,800대로 끌어줬다라는 바로 이 부분. 이걸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CPI 내성이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기술적인 거 하나만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향후 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나스닥 시장 12,000 저항 놨고, 그 다음에 마디가는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900을 안 깨는 게 좋고, 최대치로 이제 11,500의 마디가인데, 보면, 11,500은 안 깨고, 11,500 쪽으로 밀리니까 다시 올라갈 때는 11,900을 못 넘어가는 이런 흐름. 이게 일종의 박스권이에요, 여러분.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국내장에 그큰 박스를 얘기해 드렸듯이 지금 나스닥 시장을 보면 일종의 이게 바닥 다지기냐 아니면 한번더 하락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지금 거쳐가는 정거장이냐 정도로 우리가 볼수 있는데 큰 마비가는 12,000에서 11,000을 잡는 게 맞는 거고 중간에 11,500에서 12,500이 있는 요 정도 박스. 그러면은 11,000 단위가 1,000이면은 10% 안쪽이죠? 요 가격과 퍼센테이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고 있으면 지금 주식시장 대응하는 게 되게 쉬울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도 지수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종합이 움직일 때 여러분들한테 이종복이가 6월 말단서부터는 320단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300은 의미가 없고, 290단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의 어떤 지수를 얘기해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종합이 312 지지의 역할로 움직일 때가 좀 편안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지지와 이게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벌써 3주째입니다, 이게. 3주째. 다시 말하면, 내성은 있다는 거죠. 내성은 있고, 가장 강력한 파워펀치를 날릴 수 있는 첫 번째 신호탄 CPI가 나왔는데도, 아직도 이 상황이라는 것은 경쟁력은 있어요. 경쟁력은 있지만, 바닥에 대한 어떤 확신을 아직 시장은 안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얘기 중에 다시 경제로 넘어가서, 향후 시장은 지표가 이제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근데 이 지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말하기 나름인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참 저도 좀 그쵸? 깝깝한데 보세요. CPI가 9.1이라는 숫자가 나왔고 저 때는 유가가 120달러, 가스가 9.6달러 등 이런 지금 상황이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유가가 96달러, 가스가 6.6달러입니다. 그럼 이제 8월 달에 나올 지표는 분명히 CPI는 낮게 나올 가능성이 거의 뭐, 그렇죠? 상당히 높죠? 그러면은 인플레 정점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카나다입니다. 카나다가 어제 금리를 1.0을 올렸어요. 이 시간에 FOMC 파웰 있을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줬던 얘기 1.0 올릴 것이냐? 지표 확인하겠다. 지표가 지금 물가 지표가 9.1까지 나왔어요. 그러면은
향후 파웰이 어떤 얘기를 하거나 FOMC에서는 금리 인상을 큰 폭으로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카나다가 1.0을 한 걸로 인해서 계속해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경제지표가 좋으면 금리 인상 크게 하는 거 아니야? 분명히 이 소리 나올 거고 경제지표가 안 좋으면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 금리 인상보다 더 무서운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표가 하나의 일관성을 가지고 시장을 움직여줘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지표와 지금 나오는 시장은 그 지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장이 팍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변동성이 있는 박스권을 딱 제시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박스권이다라고 하면은 지수가 밀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매수하면 되고 지수가 올라가면 매도하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FOMC 다음에 GDP가 있을 거예요. 그 GDP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냐 아니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예, 그런 요인들은 분명히 7월 말까지는 시장에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박스권을 놓고 300 초반이나 그 이하에서는 적극 매수하겠다. 그 다음에 310을 넘어서 뭐 315에서 320 쪽으로 붙는다. 거기서는 내가 한번 팔겠다. 이게 가장 완벽한 전략이에요. 그리고 이런 전략을 취하고 가다 보면 시장은 이제 또 어느 순간에 금리에 대한 내성을 또 가질 것이고 그러면서 시장은 나중에는 좋아지겠죠. 예, 이런 식으로. 그리고 환율 얘기도 여기서 나온 김에 여러분들한테 한 코멘트 드리면 지금 환율이 오늘도 1311원입니다. 이건 약간 늦은 데이터예요. 과거의 환율로 따질 때와 지금의 환율로 따질 때의 어떤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1300에 대한 환율도 지금 어느 정도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의 블랙스완급의 악재가 나오지 않게 되면 근데 블랙스완급의 악재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향후에는 유럽 쪽의 위기가 만약에 온다면 그게 블랙스완급이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은 없어요. 그렇다면은 환율 1300원의 내성도 이제 어느 정도 갖고 있고 CPI도 이제 어느 정도 내성 가졌고 그럼 미국 기업 실적 나오는 거 플러스 경제지표에 따라 스태그냐 아니면은 금리 인상을 크게 할 거냐. 금리 인상을 크게 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왜? 금리는 이미 올라가기 시작했고 금리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한 번에 세게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 또 적게 올리거나 이럴 수도 있죠. 스태그로 가지 않고 금리 인상을 그냥 세게 할 수 있는 우려감이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주식하기에는 유리할 겁니다. 그리고 종목으로 가보면 어제 오늘 진짜 엄청나게 큰 얘기를 지금 해드리고 있거든요. 삼성 SDI가 보다시피 다른 주식에 비해서 버티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기사가 좀 나와요. 근데 삼성 SDI도 제가 이 시간에 몇 번 얘기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50만 원에서 58만 원의 박스입니다. 이 삼성 SDI 자체도 그러니까 50만 원 초반대는 한번 매수해볼 만하고 58만 원에서 60만 원 쪽으로 올라간다. 그럼 거기서는 또 한번 팔고 이런 전략. 그게 박스권 매매 전략이죠. 예전에 3XTHK로 한번 얘기해드린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전기차도 지금 보시면은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은 추세 패턴이 다릅니다. 자, 에코프로는 최근에 한 두세 달 정도 흘러내리다가 실적, 서프라이즈 실적을 주고 오늘 갭으로 떠서 한번 움직이고 있는데 이 주식은 변동성이 아직 크지는 않죠, 여러분.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에코프로 BM은 올라가는 기조였죠, 여러분. 올라가는 기조의 주식이다 보니까 이제 저점에서 들어주고 위로 치고 가려고 하니까 고점을 못 넘어가죠. 그러니까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13만 원에서 13만 5천 원, 그다음에 11만 원에서 10만 원 이러한 어떤 박스권의 흐름을 그리고 있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패턴을 구분해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하되 매도할 주식들은 길게 보지 않고 그다음에 많이 하락한, 그래서 이따가 오후장 전략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많이 하락한 그런 패턴의 주식이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한테는 돈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전반적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변동성 매매 전략을 유지하면서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 전략까지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오후장 전략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 말씀을 다 드렸죠,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이 FOMC나 금리 인상할 때, 그 다음에 양적 완화 할 때도 마찬가지, 저 지표가 FOMC에서 연준에서 이야기한 어떤 방향대로 지표에 따라 그걸 계속 유지하면 되게 쉬운 장인데, 그게 말이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시간에 제가 처음에 얘기해드렸지만은 중소형주는 지금도 되게 좋습니다. 잘 가는 주식이 기똥차게 가고, 그 다음에 약간 좀 시가총액이 떨어지거나 이런 종목들은 진짜 잘 가는데, 구찌가 있는 정통 주식들이 지금 좀 흐름이 좀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는 여러분들한테 아까 처음에 얘기해드렸듯이 큰 틀은 박스권, 대신 약간의 변동성이 있는 박스권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바닥을 주겠죠. 이것도 한 코멘트를 드려보면, 왜 일정한 변동성을 주는 박스권이어야 되면 신용 물량을 어쨌든 떨고 내야 됩니다. 지금 카나다가 금리를 한 방에 1%로 올린 것도 역사적으로 처음이고, 금리 인상을 할 때 기본 0.25가 기본인데 뭐 0.5, 0.75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아까 제가 얘기드렸던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주식을 세게 살 이유가 없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이 좀 좋게 뭐 한 2, 3일 올라간다. 그러면 매도. 아니면은 좀 현금 확보. 대신 가장 걸리는 부분, 기존의 주식을 무차별적으로 매수해서 물려있는 사람인데, 그것은 제가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저의 의견을 전달했다라고 보고, 앞으로는 이제 좀 단기적인 어떤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큰 틀은 320에 290 박스, 300 초반이나 조금 밀릴 때는 매수하고 싶은 마음을 강하게 하셔도 좋고, 315에서 320 쪽으로 붙을 때는 매도하려고 하는 어떤 마음을 좀 세게 갖고, FOMC 때까지, 그리고 다음날 GDP 발표까지,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최고의 대응이 되고, 여기서 이제 한 코멘트를 드리면, 중기적으로, 아까도 제가 조금 뜨끔미지근한 것 중에서도 신용 물량만 아니면 좀 저도 세게 얘기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핵심 세터를 분할 매수해서 모은다. 이건 최고. 핵심 세터가 뭐냐? IT. 제가 얘기 많이 해드렸죠? IT,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이쪽이에요. 그리고 제약주도 지금은 핵심 세터에 들어갑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약주는 매매도 하지 말라고 그랬었죠. 그냥 쟁여놓고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핵심 섹터의 지수가 좀 흔들리거나 좀 밀릴 때, 그죠? 그럴 때 분할 매수는 최고 중에 최고, 베스트 오브 베스트.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이걸 조금 더 보편화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제약주, 인공지능, 자율주행, 과로하고 자율주행에는 시스템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그 시스템 반도체가 지금도 IT 섹터에서는 또 움직임이 지금은 현재까지는 양호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종목은 여러분들 칩셋 미디어, 아니다. 종목 얘기는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 위주로 여러분들이 시장 대응을 하신다면, 어쨌든 가장 강력한 핵펀치 CPI는 내성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오후장 전략 잘 실행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네.